안녕하십니까? 열린JTV 서주영입니다. JTV 전주방송은 1997년 개국 이래 전북의 눈과 귀가 되어 도민들과 함께한 지도 올해로 벌써 19년을 맞이했습니다. 변함없는 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공정한 보도와 또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텐데요. 열린JTV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린 JTBC에서는요 전북의 문화와 역사를 심층 보도하는 프로그램이죠 전북의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석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김은규 교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전주비전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과 정영득 교수 잘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프로그램의 제작자죠 JTBC 전주방송 김균영 PD 잘해주셨습니다. 김균영입니다. 네, 먼저 김균영 PD 그 전북의 발견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흔히들 전라북도는 맛의 고장, 소리의 고장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선사 시대부터 이어져 온 고창의 고인돌 그리고 백제 문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익산의 미륵사지. 그리고 조선 왕조의 본향이라고 할수 있는 전주 등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는 그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인문과 사회, 지리 등 모든 영역의 전라북도를 살펴보고 이것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전북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쉽게 이야기하고 위트 있는 문화 해설사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열네 개 시군에 펼쳐져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좀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북의 발견이 2007년부터 11년까지 방송이 네.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하게 됐는데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사들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라면 피디들에게도 피디 정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의 창달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007년부터) (11년까지) 저희가 (204회에) 걸쳐서 전북의 음.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런 지역 문화의 창달이라는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전북의 발견이었습니다 음.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이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그 다섯 명의 PD가 제작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어제와 오늘을 영상에 담아서 내일을 살아갈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포맷이 미니 다큐 형식인 전북의 발견인데요. 그 5년 동안 방송을 했던 전북의 발견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있어서. 그 타이틀에 가감 없이 전북의 발견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전북 그 지역 문화의 창달을 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또 도민들에게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아, 앞으로도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게 된 만큼 또 기대가 큰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위원님들께 물어볼게요. 이 최근 전북의 발견 그 내용 중에 관심을 끌었던 주제,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또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 네. 전북의 발견은 우리 그 전북 지역의 유무형 문화 자산을 소개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문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2011년도에 중단됐다가 네. 올해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콘텐츠는 일단 다 봤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주역 덕진공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음. 어, 전주역 같은 경우 8월 29일자로 방영된 전주역, 전주의 지도를 바꾸다라는 내용은 전라선의 주요 기착지로서 우리 전주역의 변화,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전주시의 어떤 발전상을 한꺼번에 소개해 줘서 유익했는데요. 철도라는 것 자체가 일제시기부터 사람들의 시간적, 공간적,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대 문명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철도 형성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려주고, 그에 맞춰서 전주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네. 덕진공원 같은 경우, 축제와 해방의 공원 덕진공원이었는데요, 제목이. 사실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도 내려다보는 이 곳이라서, 저 덕진 연못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덕진공원이 어떻게 어,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체육공원, 그 다음에 뽕밭으로도변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전주 전북대학교 부지로 어, 편입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역사적 과정. 그 다음에 이 덕진공원을 둘러싼 우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축제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었나? 이걸 알려줘서 매우 좋았습니다. 네. 정의원님은요? 네, 예. 네. 어, 앞에서도 뭐, 뭐, 종인됐던그 방송이,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이 돼서 7월 14일부터 또 9월 22일 이 기간 동안에 방송되었던 전북의 발견 프로그램의 파리 분량의 콘텐츠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에게 다 관심 있는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고, 방금 우리 김 의원께서 언급을 하신 바 같이 덕진공원, 또 전주역 이런 어떤 소재의 내용들은 상당히 우리 뭐 시민들 또 우리 지역의 모든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최근 해상관광에 강한 조명을 받고 있고. 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개통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또 이순신 장군의 그 단중 일 위에서 언급한 고군산군도, 를 다룬 국제 해양 도시의 비밀, 또 왕릉과 행복의 미스터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선정했던 그 이유는, 어~ 이 고군산군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뭐그 뭐그 의미가 있는 그 지역이 있고, 특히 이제고려시대의 조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설치가 되고. 또, 송나라하고 활발한 해상교류의 주요 거점. 또, 최근에는 아까도 방금 언급을 했듯이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해상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는 역사적 비밀이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뭐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볼수 있다는 그 프로그램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북의 발견에 그또 다른 강점을 좀 꼽아 준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 이 전북의 발견은 우리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역사 콘텐츠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특히 타지에서 온 분들에게 전북을 이해하려면 전북의 발견을 봐라 으흠. 할 정도로 이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이제 공적 공간으로서의 던 장소나 건물, 에컨넨 버뭐 강한루라든지 덕진공원 전주역 이런 이제 소재들을 다루면서 이 전주의 어떤 역사 문화적 유물이 유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오고 변화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과정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랜 어떤 지도라든가 문헌이라든가 내지는 그 당시에 그런 것들 을 경험했던 어떤 관련자들의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가면서 어, 이 시청자들에게 참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나레이션이라든가 리포터의 설명 이런 네. 부분들이 전북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상 흐름이 약간 좀 느릿한 것이 좋은데 그런 호흡을 잘 맞추고 음. 있어서. 시청자들이 보고 듣기도 참 편했다. 이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의원님은요 네, 예. 두 가지로 해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 매체들이 사회적 이슈와 오락에만 치중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전북의 발견은 역사 와 문화 있는 교양적 프로그램 편성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 전북의 발견은 분명 우리에게 교양적 지식을 채워주는데 알찬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사실과 또 숨겨졌던 보고의 가치를 심층 조명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교양적 사실을 전달해줬고 지역의 관심을 확장시켜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으로 해여금 JTBC 전주 방송이 추구하는 미래지향 또 공정한 방송 또 전북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방송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상당히 제작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교육적인 가치를 여기에 또 부과했고 또 해양적인 또 해상 관광지라는 홍보면도 부각시켰다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그 프로그램 편성과 역사적 내용을 분석하면서 공익성은 물론 형평성과 다양성을 잘 갖춰서 아마 이 프로그램은 분명 시청자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참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문화와 역사에 있어서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교육의 차원까지도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이런 강점을 좀 들어봤는데요,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 방향성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그 방송 시간 안에 그 문화와 역사를 또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 의원님부터 좀 네. 말씀해 주실까요? 아, 이제 주제 제가 이제 모니터했던 그 프로그램이 고군산 군도의 국제 해양 도시의 비밀에서 보면 아마 역사적 이렇게 관련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는 등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옛 군산도의 어떤 지명을 갖고 지금 현재 이제 선유도라고 칭을 하고 있는데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는 남방 해상 항로에 경유지역이고 또 군사적 요충지로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작 과정에서 어 주로 이제 고려의 유물과 또 조개무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아마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작 고군산군도에 이런 국제 항구의 규모나 이것들을 반증하는 역사적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부안의 뭐 고려청자를 할지 또이 이 청자를 통해서 어떤 물물교환 또 이런 것도 역사적 가치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너무나 편협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조명이 됐지 않냐. 그것이 음. 좀 아쉬움으로 좀 남았고요. 어떻든 간에 해상 항로인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주민이 발견한 뭐 개화장 또 오륜묘 이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사회자하고 또 조사팀장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좀 생동감이 떨어졌던 부분은 지역 주민이니까 어떤 기아장도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인터뷰를 담아냈다면은 훨씬 더 생동감을 음. 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 위원님은요? 네,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지만 뭐 제작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요소들을 굳이 언급하자면은. <laughs> 먼저 이제 소재 선택에서 전북 지역과 연관되는 역사 문화 콘텐츠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 전북 지역의 특성이라는 내용적 집중이 좀더 어, 됐으면 하는 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그리고 아무래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야 하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역사, 역사적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 인물들의 공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전주역을 설명할 때 어, 앞부분에서 이제 이두항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두항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전북도 장관이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지금의 말하면 이제 전라북도 도지사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철도를 전북 지역의 철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노선을 뭐 가르고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그내용속에서 나옵니다만은 어, 전라북도의 어떤 선비들과 그 다음에 유지들이 어, 철도가 오면은 뭐 기반이 흔들린다. 뭐뭐뭐 네. 뭐, 뭐 조상님께 명목이 없다 이런 음. 식의 이제 명목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이두항 인물이 아 그렇게 돼서 철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북이 망한다. 전주가 망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만 맥락 없이 듣다 보면은 마치 이 양반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주 선비들 유지들을 질타하는 선각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두항이라는 인물은 아시다시피 그 명성황후 시의 사건에 직접 가담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했던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뭐 장관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제 협력했던 대표적 친일파로서. 친일 일명사정 명단에도 올라있고, 네. 이번 어, 여름 8월에는 이두항단재비까지 세웠던 어, 시민들이 그런 이제 인물인데 자칫 그 맥락 없이 보다 보면은 그 인물이 마치 삼각자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 콘텐츠 자체가 역사문화 콘텐츠이다 보니까 어,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그런 인물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께서 이제 강점과도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또 김균영 PD의 또 짧은 의견을 말해준다면요? 네, 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것들이 못내 아쉬웠는데 그런 것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좀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주민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분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받고 싶었지만 그 섬에 들어가는 그 시간 여건상 그분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받지 못한 것이 저도 좀 한스럽고요. <laughs> 앞으로는 그꼭 필요한 인터뷰라면 뭐 시간과 뭐 공간의 제약을 좀 떠나서라도 어떻게든 인터뷰를 받는 쪽으로 제작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저와 또 다른 PD가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이두황 같은 경우는 이제 선각자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작을 하면서 좀 못내 그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인물의 어떤 공과 아아 뭐라고 그럴까? 과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라면 괜찮겠지만 과가 많은 사람들을 다룰 때는 좀 각별히 유념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 나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점은 좀더 부각시키고 오늘 나왔던 이제 아쉬운 점들은 잘 보완해서 또 제작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북의 발견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보는 이제 가벼운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 아닌 전북의 역사 문화를 다루는 심층 채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이 전북의 발견이 과연이 어떤 역할을 좀 수행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또두 의원님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네, 앞서 언급했던 장점들 그것만 그대로 살려도 충분히 어, 훌륭한 우리 JTB의 그 역사문화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하고 우리 전북이라는 지역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역문화의 다양한 이모저버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화역사를 토대로 전북의 지역문화의 특성을 또 유지시킬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서 그 문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가 지역 문화로서 전북의 문화적 특성을 좀더 발전시키게끔 그런 데 이제 뭐 중점을 두고 계속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은 교육적이고도 역사 문화 콘텐츠로서 훌륭한 어 콘텐츠가 됐다 될수 있겠다고 봅니다. 네, 정 의원님. 네. 상당히 이 전북 발견의 소재와 같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작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역사 또 예술도 많은 보고들을 심층 조명해서 교양적 또는 교육적 역사적 측면에서 제공 해 주었으면 하는 먼저 바람을 드리고요. 특히 이 전북발개는 우리 도민의 어떤 자존심도 또는 자부심을 줄수 있게 충분한 사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더 심층 조명해 준다면 훨씬 더뜻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방송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숨겨진 전북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콘텐츠를 개발해 준다면 아마 우리 전북의 역사적 관점에서 큰 어떤 보고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우리의 역사와 그 문화를 좀 알기 쉽게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또 앞서서도 또 말씀이 나왔는데 요즘 사실 이제 두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제 재미와 좀 오락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이런 또 심층 교양 프로그램이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제작자로서 어디에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TV를 주로 소비하는 그 시청자층이 고령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좀 압도적이지 않나 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어 이거 그 질문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작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찾는데 있어서 물론 전문가분들의 통한 뭐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료를 얻게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처음 자료를 그 접근할 때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는 뭐 블로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작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 잘못 생산된 그 정보들이 계속 그 카피가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어, 가능한 오류가 없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역사 문화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프로그램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전북에 발견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우리 그 미래 세대가 우리 전라북도를 이해하고 또 전라북도에 살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번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본의 그 이시카와현에 있는 가나자와시에 갔을 때한 중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은 가나자와시에서 만든 가나자와 시의 역사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교재도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 상황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 전무한 상황인데 저는 저희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향후에 그런 교육적인 그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컨텐츠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고 재미있게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북의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역사와 문화를 잘 바로 알아야 또 미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또 전북의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프로그램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전북에 또 숨겨져 있는 역사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그 지역민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들, 그러니까 독특하고 뭐 특별한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전주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 아,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잘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경기장 앞에 떡정거리 어 떡정거리가 왜 이름이 떡정거리지 안골사거리가 왜 이름이 안골사거리 지 네. 이런 식으로 일상과 관련된 것에 대한 접근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현재까지 이제 주로 나온 어떤 콘텐츠들을 보면은 전주역 덕진공원 강한로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적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간에 근데 이제 이 공간질이나 공간과 같은 역사 문화 유물도 많지만은 인물에 대한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을에서 어 전북 지역을 발전시켰던 내지는 전북 지역을 어 역사적 배경을 하는 어떤 인물들. 음.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동학농민 관련된 네. 여기서도 뭐 전봉준 장군이라든가 김계난 소나중 장군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름 없는 인물들과 네. 관련된 어떤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전봉준 장군 추정묘가 뭐 발굴이 돼가지고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역사 학계가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전북의 발령 발견, 발견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거를 어, 조명함으로써 그게 그 진위를 가리는 여부인데 그 기여를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의원님. 네. 네, 네. 어, 방금 뭐 충분하게 그 소재나 조명할 주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저는 역사적 관점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고요. 실은 우리가 지역에 큰 어떤 관광지를 가면 많은 어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북 발견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수행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북의 발견이 이 다채널 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순한 어떤 자료 형태에서만 제작이 될게 아니라 시청자에게 좀 자,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어떤 포맷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추가로 이런 좋은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송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화 할수 있는 방안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시청률도 올라갈 거고요. 또 우리의 간판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막에도 소재를 찾는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제보해서 그런 역사적 부분을 좀 조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관심되는 주제를 좀 한번 드린다면 섬진강 또는 옥정호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많은 네. 역사적 어떤 그 보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생활용수 또 농사의 젖줄인 섬진강 옥정호의 댐 축조 방식. 이런데도 상당히 우리의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어,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한번 조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입니다 네, 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 일상적인 접근이라든지 인물 이제 뭐 어, 주제까지 앞으로 <laughs> 선정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포부 잠깐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것이 다분히 어떤 지역 지역의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어, 변명이 될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시작한 게 7월 15일이고 이제 여름, 가을, 나름대로 이제 풍광이 좋은 시기여서 그 장소적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뭐그 추운 겨울이나 풍광이 좀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 인물 아이템을 좀 아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측면으로는 이 전북의 발견이 그동안 204회가 방송이 됐고 이제 다시 시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아이템을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그때 하지 않은 아이템들을 찾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섬진강이나 옥정호도 사실은 그 전에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이 그 주저주저, 어, 어, 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방향성만 어, 따로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다양한 주제들,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고민하고 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린 j t b 전북의 발견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도 객관적인 비판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또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전주 방송의 또 대표 프로그램을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세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